밍밍 아웃을 읽어드릴게요. 9982님. 첫 소개팅 때 패밀리 레스토랑을 갔는데 네. 1인당 밥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소개팅 나오신 여자분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귀엽다.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서로. 왜냐면 늘 먹던 식당이 아니어서 좀 잘 대접하려고 거길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싼 맞아. 거지. 맞아. 그럴 때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아, 근데 귀엽네요. 재밌습니다. 맞아요. 4749님. 대학교 때 미팅 나 가서 개인기로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이러다가 이제 개인기로 분위기 띄우려고 그렇죠 그렇죠 이 치아로 네. 맥주병 따다가 이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 맥주병 맞아 이거 진짜 조심해요. 진짜 조심해요. 아니 저희... 왜 그러는 거야? 맥주병 따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따세요. 그래. 저희 매니저가 이걸 좋아해요. 저희 매니저가 이로 따개가 옆에 있는데 항상 이제 이빨로 딴 적이 와 근데 너무 아파 보이는 거지. 아,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 잘 하다가도 한 번 정도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건 잘 하더라도 무조건 치아가 성악급 수급밖에 없는 그래.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곽... 라미네이트 하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곽타관님. 소개팅 때 좋은 향기 나라고 오! 향수를 왕창 뿌리고 나갔는데 이럴 수 있죠. 여자분께서 두통이 온다고 집에 가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어떤 향이든 너무 과하면 머리가 맞아요.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또 밀폐된 곳에서 그런 소개팅을 하셨나 봐요.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아우, 맞아요. 어떡해. 근데 향기 때문이겠죠? 근데 진짜 외국 아, 같은 데 가면 그분 보고 머리에 두통이 아니 향기 안 뿌려도 두통이 오는 아, 분이 핑계다. 가끔 있을 수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안 뿌려도 두통이 올 수도 있는데 이분은 아, 향기 때문에 두통이 오는 거예요. 갈 정도면 얼마나 심한 거지. 그러니까 많이 뿌리셨나 봐요. 네. 문옥진님. 소개팅 한다고 화장 한껏 하고 나갔는데 네. 주선한 선배가 상대 남자에게 야 해장, 화장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라고 했어요. 풀메한 건데 아 이거 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네. 제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니도 저한테 그랬잖아요. 화장 좀 하고 오라고. 근데 저는 한 2시간 전부터 화장을 막 쿠션에 두들기고 막 한 건데 그러고 막 열심히 네. 해서 왔는데 저를, 언니가 나 딱 보자마자 영지야 뭐 좀 발라라. 저는 풀메거든요. 아 나는 괜찮지만 너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예쁘게 해야 돼. 말이면서 아 되게 풀메한 거였다. 저 무슨 사실, 기분인지 압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네. 자주 하고 다니세요. 네.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김상진님. 소개팅을 나갔는데 너무 긴장해서 어. 딸꾹질이 안 멈춰서 상대방이 급한 일이 있다고 갑자기 가버리더라고요. 어휴. 아 근데 이거는 왜 그러지? 약간 어떻게? 소극적이시거나 약간 소심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드라마 그 정혜인 손예진 씨 나왔던 드라마 중에 그 엔딩 네. 장면에 왜 손잡으니까 딸꾹질하는 걸로 엔딩 있었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 엔딩 장면이 생각나는데 약간 긴장감이 고조되면 딸꾹질한다는 뭐 이런 설정에 맞아요. 만든 네. 대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긴장하고 이래서 딸꾹질이 계속 났나 봐요. 아이고. 아유. 그러면 이제 그 물을 네. 이제 허리를 숙이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물을 드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럼 멈춰요. 박기현님. 이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2차로 호프집에 갔는데 불안해 불안해. 제가 너무 업이 돼서 아 불안해. 과음한 나머지 필름이 끊겼습니다. 결국 그날 소개팅남은 그냥 가시고 대신 아빠가 데리러 왔었네요. 그럼 소개팅남은 그냥 버리고 가죠. 이렇게 이렇게 필름 끊겼는데 어떡할 거야. 예, 소개팅남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이분은 그냥 나랑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신나셨다. 술을 너무 고프셨나 보다. 또 술을 너무 좋아하는 이미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 아니 뭐 술을 좋아해도 실수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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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술을 안 좋아해도 실수가 있으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 강희준님 주셨습니다. 미팅할 때마다 남자들이 저보고 연예인 닮았다면서 그분 노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누구? 노사연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잘한다. 좋아, 좋아.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요, 여러분. 정말. 아 강희준님이 노사연 씨 닮았다고. 아니 그래도 아니 뭐 어때요? 여자가 여자 닮았다. 우리는 아, 닮았다 그러는데 남자 닮았다 그러고 저는, 이런 분도 많아요. 저는 만화 캐릭터밖에 없어요. 아 만화 캐릭터. 네. 울라프 막 이런. 아. 아니면 웃 그냥 다 같이 웃자고 네.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 아, 오히려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불러주시면 오히려 센스 만점이라고 더 네. 호감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억도 잘하고. 맞아. 호감형으로 다가가고 맞아. 싶었던 거지. 네, 맞아. 네. 아 미팅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미팅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강희준님. 네. 네.